지금 이재명 대표는 다행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피습 직후부터 이 시각 현재 상황은 어떤지 부산에 나가 있는 정치팀 김정우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부산 가덕도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죠? 예, 일단 이 대표는 10분 전쯤 이곳 부산 가덕도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입니다. 119 구급 소방차가 25분쯤 전인 10시 38분에 이곳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도착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당시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로 구급대원들의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약 10분 정도 처치를 받았는데 처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될 것이 옮겨져서 버스를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 관계자들은 기자들에게도 해산하라면서 현장을 정리하는 상황이고요. 지지자들은 이곳에서 본인들 소속 지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서 지금 네, 알려주고 지금 있는 제 부분이 있습니까? 앉아봤는데요. 네, 일단은 대학 구체적인 것들은 모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만은 이제 이 대표를 현장에서 찌른 남성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문구가 담긴 파란색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사인을 해달라면서 달려들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 남성은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요. 현장에 나와 있는 경찰들에 따르면 남성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 중이고 민주당 당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이 대표가 의식은 잃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확한 소식은 더 파악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